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효과면 가성비 완전 갑이죠. 실 만져볼래요? 색 있는 거. 삐, 삐, 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새로운 머리 스타일로 돌아온 극당 마케팅실 엠마입니다. 제가 오늘은 턱필러 시술을 받으러 갈 건데요. 제가 얼굴이 굉장히 동그래가지고 턱필러 시술을 받으면 턱이 굉장히 갸름해질 것 같은 그런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오늘도 그 생생한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지금 저는 원장님과 상담하기 전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원장님께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제가 대신해서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시술하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옆으로 한번 보실까요? 코랑 이제 입술이랑 턱이랑 이어지는 부위, 이 부위가 이제 보통 일직선이 이제 되는 걸 조금 선호하시는데요. 네. 이제 그 턱에 좀 볼륨이 없으신 분들은 이 좀 앞쪽으로 이제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보통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좀 되게 넣으면 봤을 때는 V라인 효과가 좀 있나요? V라인은 좀 덜하죠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잘 잡히는 필러로 이제 턱선을 하기 때문에 V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이 턱 아래쪽으로 이제 필러를 넣는 게 좋고요. 그때 코필러 맞았을 때는 네. 좀 퍼지는 효과가 있어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턱필러도 그런 게 있나요? 필러도 이제 아무리 모양이 잘 잡히는 걸 쓴다고 해도 이제 붓기가 가라앉고 이제 주변부로 자리를 잡으면은 처음 시술 모양보다는 살짝 볼륨감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약간 뾰족한 느낌인가 한 이 정도로 하시는 것도 이제 괜찮아요. 여러분 제가 또 회사 돈으로 턱필러를 맞으러 왔습니다. 제가 이번에 울지 않고 잘 맞고 그 이후에 후기를 또 여러분들께 잘 들려드릴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 맞고 회사 복귀했습니다. 지금은 그냥 좀 첫날이라 그런지 턱에 뭐가 좀 들어가 조금 무거운 정도의 느낌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V라인처럼 됐죠? 오늘은 3일차입니다. 보시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V라인이 된 것 같죠? 붙여주신 흉터 스티커를 좀 일찍 뗐는데 살짝 붉은기 말고는 지금 전혀 티가 안 나고요. 딱히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고요. 통증도 참을만 한 것 같아요. 오늘은 5일차 영상입니다. 어때요? 보시기에 좀 자연스러우신가요? 사실 코필러보다 훨씬 더 사진 찍을 때 효과가 많이 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많이 갸름해지지 않았나요? 지금 정확히 시술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요. 시술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땠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도 아니고 바로 여기 밑에 주사를 찔러가지고 아프지 않고 넣을 때도 크게 막 뭐가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. 제가 1cc를 넣었는데 한 반 정도 넣고 먼저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제가 그걸로 확인하고 선생님이 한 번 더 모양 잡아주시고 한 5분도 안 걸렸나? 네, 그 정도 걸리고 끝났어요.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. 근데 이 턱 부분이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아니어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하셨어요. 주의사항을 주셨던 게 턱을 괴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잘 때도 주의하라고 하셨고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턱에다 많이 갖다 댄다고 해서 한 달간은 주의하라고 간호사분이 말씀해 주셨거든요. 첫날은 여기에 약간 이물감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좀 이쪽이 멍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거 말고는 딱히 뭔가 아팠다거나 그 시술 이후에도 뭔가 크게 불편했다거나 이런 점은 없었어요. 제가 그 턱필러 시술 받기 전에 극락에서 턱필러 받으신 분들 후기를 찾아봤었는데 어떤 분이 턱필러를 맞았는데 그 이후에 여기 약간 뾰루지 같은 게 올라와서 그것도 혹시 턱필러의 뭐 부작용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너무 필러가 잘 받는 체질이어가지고 이런 거 뾰루지 같은 건 전혀 안 났었어요. 턱필러는 이 밑으로 딱 길어진 거라서 사실 거울 봤을 때 엄청 만족하죠. 저는 동그란 게 원래 워낙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조금만 뾰족해져도 V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이 얼굴형 자체는 돌려깎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고쳐지지 않는데 저는 그 정도의 배짱은 없고 너무 무섭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가격으로 이 정도의 만족도를 낼 수만 있다면 저는 계속 시술할 것 같아요. 제가 턱필러 받은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라도 턱필러 외에 다른 시술이 궁금하다거나 이 시술을 받기 전에 뭔가 더 정보가 필요하다 하는 게 있으시면 극락 이벤트에서 찾아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회사 돈을 열심히 받고 나서 생생한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